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손꼽을 수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라도 호남 지역의 백반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산과 바다가 인접해 있어 식재료의 다양함이 남도 백반, 전라도 밥상이라는 타이틀도 많이 생겼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식재료의 보관도 어려워지고 찾는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지역적 특색을 갖춘 식당들도 서울로 다 올라오는 바람에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도 음식들을 서칭하던 중 맛의 고장 전주에서 비빔밥이 아닌 물갈비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컨텐츠에 맞게 지역적 특색도 있는 음식이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갈비전골의 원조라고 하는 자매갈비 전골집입니다. 지역 맛집으로 꽤 유명하고 점심시간에 웨이팅에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어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깔끔한 전석 입식 테이블의 인테리어였고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갈비전골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핏의 속도로 갈비전골이 나왔는데요. 빨간 양념의 육수와 버섯, 당면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었고 5분 정도를 중불에 졸여야 그 맛의 진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찬들도 빠르게 세팅이 되어졌는데요. 밑반찬은 오뎅볶음, 동치미, 검은 깨목, 특주나물, 부추무침, 직접 담근 김치, 마늘과 쌈장, 푸릇 싱싱한 상추와 고추, 그리고 이건 만두사리를 추가한 건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게 물갈비인가 봐. 와. 당면은? 당면은 먼저 건져 먹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싸먹으란 건가 봐. 싸먹으라고.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 적당히 부드러워. 갈비는 연육이 된 듯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양념은 순한 떡볶이 정도의 맵기 정도라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념이었습니다. 갈비를 제일 때 마늘을 많이 썼나 봐. 마늘 향이 많이 나지 않아? 난도도 한번 먹어봐요. 우연히 너무 딱딱한데? 넣어서 먹는 것 같은데? 맞는 거야. 그냥 먹을 거야. 아, 그래서 한번 쳐다보고 가셨구나. 이거 사주세요. 여기 싸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 그냥 먹는 거보다. 갈비 양념이 살짝 들어갔는지 조금씩 맛이 배기 시작하면서 단맛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확실히 쌈에 싸서 먹으니까 맛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쌈 채소가 그 단맛을 잡아주면서 질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오뎅 맛있어? 밑반찬들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고요.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안에 익었어? 응, 익었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인데? 떡볶이 소스? 단짠 매콤. 단짠 매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떠세요? 만두 맛있다. 맛있어. 난 갈비 먹는 것보다 만두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일반적인 만두의 맛이긴 했는데 두꺼운 만두피에서 나오는 쫀득함이 식감에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벽을 보니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괜히 써놓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수의 진한 감칠맛이 마치 떡볶. 하지마 이 개새끼! 밭에서 따오시나? 아니 너무 화가 나 있어 보니까. 어떡하니 먹을 거 아니야. 어때? 시긋담나? 시긋담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밥의 민족이죠. 위장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 위해 볶음밥도 주문해봤습니다. 달달 매콤한 양념에 볶은 거니까 실패할 리가 없겠죠. 다 아는 맛. 그냥 딱 동네 감자탕 먹으러 온 나도 정도? 감자탕 육수보다는 조금 달달함이 있고 감자탕 먹고 나서 볶아주는 그 볶음밥은 똑같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갈비전골과 만두사리, 볶음밥까지 총 29,000원이 나왔네요. 전주에서만 특별히 느낄 수 있는 맛은 아니었지만 한옥마을 내에 있는 식당보다 가성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매콤 달달한 맛을 또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듯해서 이곳의 인기 비결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깐 들러본 한옥마을인데요. 방문하실 때 꼭 한번 돌아볼 코스이기도 하고 사진 찍을 스팟들이 꽤 있어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광주로 가는 길 담양에 위치한 수제 떡갈비 전문 한정식집인 담양의 꽃인데요. 서로의 향기를 알 수 있게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서칭해본 결과 지역민들 사이에선 꽤나 유명한 곳이고 룸들도 많아서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방문한 날엔 손님들이 많아 조용한 식사는 어려울 듯 했습니다. 룸 안엔 3-4개의 테이블이 있었고요. 로봇 서빙을 하는 신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식의 종류가 꽤 많은 편이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반반 정식과 게장 정식. 반반 정식과 1,000원밖에 차이가 없어 19,000원짜리 반반 게장 정식을 주문해봤습니다. 세팅되어지기 전 자리엔 자이리톨 캔디가 있었는데 식전 에피타이저니까 먹어줘야 되겠죠. 지랄하고?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세팅이 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소개하셨어요? 네. 자리에서 끓어요. 여기 다 끓고 나면 여기 꺼주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끓어요. 아, 여기서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끓는다. 진짜? 아니 여기 위가 아니라? 이거는 끓어 버렸어. 와 신기하다 진짜. 서울 첫 놈들. 정말 여기는 신기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연 맛은 어떤지. 자쪽 같은데 자쪽. 들깨죽 아니야? 자쪽 아닌데? 자시 조금 약간 들어간 거. 들깨하고 자하고 조금 매콤한 맛이. 살짝 끝에 매콤한 맛이. 에피타이저로 나온 죽은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들깨 수제비 같기도 하면서 참 오묘한 맛을 지녔는데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들이 하나씩 채워졌는데요. 이게 잘 나온다. 양파 참나물로 한 유자 드레싱, 샐러드, 그거 한번 드시고요. 두 가지 따뜻한 요리입니다. 화장품 김치전, 깍두기. 해초소만 섞어서 드시고요. 콩고기를 양파 썰어서 양파 썰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야채하고 튀김자국 연이하고 김치하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 야채는 유기농 야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한꺼번에 차려지면 선뜻 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친절히 먹는 순서까지 정해주셔서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다. 상큼한 유자 드레싱이 참나물과의 조화가 잘 맞아 봄처럼 향긋한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샐러드였고요. 떡 잡채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는데 쫀득하면서 짭조름한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콩고기와 연근의 조화도 꽤 잘 어울렸는데요. 씹을수록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 재미난 느낌을 주기에 괜찮았고 어떠세요? 다른 소스. 샐러드 종류는 똑같은 유자 소스를 사용하신 듯합니다. 갓김치도 상큼하니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이었고 김치전 역시 적당히 잘 구워져 감칠맛을 돋구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정성이 고스란히 다 느껴져서 왜 현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나오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 개인적인 입맛에 맞지 않는 찬들도 있었는데요. 이 놀라운 된장찌개는 군대의 추억을 살려주는 맛이었습니다. 기대가 됐던 간장 돌게장은 여수의 돌게장을 생각하시고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채 부족한 입맛으로는 이렇다 할 맛은 못 느꼈습니다. 오늘의 메인인 떡갈비가 나왔는데요. 소와 돼지 두 종류의 떡갈비가 두 개씩 큼지막하게 나왔고 잘 구워진 파인애플과 백김치, 버섯 등이 그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떡갈비가 나오면 새롭게 찬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름 모를 젓갈 종류의 찬과 나물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잘라야 맛있어. 과연 기대했던 떡갈비의 맛은? 어떠세요? 솔직히? 별로 맛있는 거 모르겠는데. 떡갈비는 싱겁다라고 느낄 정도의 슴슴함이 있었는데 남도 음식들이 간이 쓸 줄 알았지만 경기도 오산이었고요. 간이 센 편의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맛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이드찬과 콜라보하신다면 그런 문제들은 없을 듯했습니다. 밥은 죽순이 들어가 있어 아삭한 식감을 느껴볼 수 있었고 죽순밥이 맛있다. 죽순밥이 진짜 히로인이야.
정말 배부르게 한삼 깔리고도 이렇게 마무리로 누룽지를 주셔서 배가 터졌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정말 마지막으로 위장에 기름칠을 하기 위함인가요? 라스트로 가지튀김이 나왔는데요. 튀김옷이 좀 딱딱하긴 했지만 그래도 맛에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반반게장 정식 2인분 총 38,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남도 백반의 매력을 느껴보기 위해 전주와 담양 두 지역의 소문난 맛집을 한번 탐방해봤는데요. 확실히 지역적 특색이 있다 라고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지방 쪽은 음식점들이 수도권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지역에 따라 다가오는 느낌도 다를 듯 합니다. 그래도 가성비와 맛에 있어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근처에 지나실 일이 있으시다면 가볍게 참고하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거 처음 먹어.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